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한 아이는 최근에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 아빠가 이런데 걔가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다가 뒤에 머리가 쫙 솟았대요. 아, 이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라면 생각하고 조언해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을 알아주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저도 아이한테 조금 더 그런 마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선아우테리가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열매들 와구락을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 방송을 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돌봤다는 것에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선한 울타리의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계속 사역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린 적이 없거든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반발자국도 앞서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무급자원봉사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국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큰 뉴스죠. 예.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들어와 보니까 완전 불모지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기록해가지고 처음에 이번 정부 때 광화문 1번지에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아래 한글로 딱 작성을 해서 문건을 파일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답변도 못 받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뭐 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여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뭐 뭐 심지어는 대권 주자를 만날 수 있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회만 된다면 제가 오직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선한 우탈의 이름으로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받으신 분이 본인 이름으로 바꾸셔서 이것 좀 제안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게 반영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 나온 그 강화 방안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저희가 낸 제안서에 한 120%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하고 근데 이제 딱 어찌됐든 이제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선화호텔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바뀐 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주거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갖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한테 와보면 다른 걸 아는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결론은 멘토링인 것 같아요. 네. 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제도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진짜 파격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뭐 쉽게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퇴소를 했었는데 이제는 만 24세까지 6년이 연장이 됐죠. 한 번에 만 24세면 네. 물론 뭐 26? 만 18세부터 이제 그거 이후로는 보호 연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라도 아니 나가겠습니다 하면 네. 나갈 수는 있는 건데 본인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차고 있던 시설에서 정말 6년을 연장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별도의 뭐 자립 시설에서 네. 뭐 준비해서 하겠다는 건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같은 보육원에서 6년을 연장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 업계에서 많이 주장했던 건 3년 정도
최소한 3년만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6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30% 이상이 IQ 80 이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상급 아이들인데 얘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이 안 되는 아이들인데 얘들을 그동안은 유예라 그래가지고 연장이나 뭐 유예라 그래갖고 한 1년 정도만 했다가 결국은 다 내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이 바닥을 깔아주고 있다고 봐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 노숙이라든가 범죄에 그냥 이용당하거나 여자애들은 뭐 유흥가나 뭐 이런 데로 아마 갔을 거예요. 좀 심하면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렇죠. 살았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 공공후견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그동안 여러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애인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거는 특히 이제 제도가 개선돼서 돈이라든가 걸 많이 받아서 나온다면 특히 필요한 게 선아웃타리의 이제 멘토링 제도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 20대 언저리에서 갑자기 큰 돈을 갖고 나오는데 이거 스스로 관리할 네네. 재정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도장 찍고 사기 당하는 거니까 이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 그 공공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됐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아이들이 나올 때 자립정착금하고 디딤시아 통장하고 그다음에 자립수당 이게 대표적인 이제 재정 지원인데 자립정착금은 요즘은 이제 최소 500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최하 500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하고 경기도가 1000만 원을 요번에 줬다 그러는데 아마 이거를 1000만 원까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라도 표준화 합시다. 그러게요. 계속 최하 500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일단 500은 확보된 것 같고 아마 1000만 원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디딤시아 통장이 정말 와 그동안 3만 원 하다 5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10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매칭 펀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최상규가 한 아이한테 5만 원을 내면 1:1 비율로 국가가 매칭 펀드를 해주는 건데 요번에는 이게 10만 원으로 바뀌었고 매칭 비율이 1:2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상규가 한 아이에게 보육원에 사는 아이에게 10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가 20만 원을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아이한테 매월 30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한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돼서 영세에 들어갔는데 만 24세까지 24년 동안 30만 원씩 딱 적립이 되면요. 8,640만 원이 이자는 빼고요. 8,640만 원이 아이 이름으로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동 자산 형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다. 안 그러면 이 돈은 퇴소하면서 원가정에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유흥비나 사기를 당하는데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부탁컨대 제대로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이 공공후견인 제도와 함께 행정적인 뒷받침이 정말 필요하고요. 세 번째, 아이들이 나오면 3년 동안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3년 동안 받아왔는데 이걸 이제 5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총액 1,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시안 말고 주로 매달 생활하는데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생계수당하고 이 자립수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5년으로 늘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재정적인 부분만 보면 앞으로 이제 국가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애들이 받는 이 생계수당과 이 자립수당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죠? 네, 아이들의 자립을 이게 돕자고 한 건데 이게 자립 의지가 약한 아이들은 이거를 쓰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그 수급자를 양산할 수 있는 빈틈이 보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제 이게 좀 필요하고요. 결국은 곁에서 누군가 아니면 조언 뭐 이래갖고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뭐 저희 큰아들이 23살인데 뭐 지금 군대 가 있고 잘 생활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순수하게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삶을 영위하거나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선진국형 국형 복지낭인, 네, 수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7년 동안 이거 주장했던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주장했을 때 항상 따라간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큰 문제였어요.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LH에서 지원하는 그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였어요. 근데 이게 퇴소한 지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동안 이제 임대 아파트도 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신청하면 잘 나오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퇴소한 지 5년 이내 아이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5년이 넘은 아이들은 LH 청년 전세 임대를 썼는데 그거는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완전 달라요. 앞에 게 한 20년 정도 된다면 뒤에 거 한 6년 정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6년 만에 자립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자립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좀 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럼 5년 지나서 주거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5년이 지나서 이 도움을 받아야 만한 아이들이라면 이건 정말 빈곤층으로 이미 완전히 전락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중에 상당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이제 보육원 이제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국에 한 26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보육원마다 한 명의 자립 전담 요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퇴소한 이후에 한 5년 정도는 자립에 대한 정보를 아이들한테 주고 관리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가정 위탁이나 그룹홈은 이 숫자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한 가지 빈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있던 아이가 퇴소한 이후로 서울로 갔어요. 근데 자립전담 요원은 여전히 김천에 있잖아요. 물론 전화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자립전담 요원이 퇴소 이후에 바뀌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선아우타리가 복지부에 처음에 제안했던 게 그 우리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자립정보온이라고 하는 그 앱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휴대폰에 깔아서 이제 퇴소할 때 이렇게 내보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뭐가 생겼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전국에다가 17개 시도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서울에서 퇴소했는데 부산에 가서 살면 부산에 있는 이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정서적인 문제가 됐던 재정적인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갔을 때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가보니까 뭐 상담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하여튼 사례관리 뭐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 우리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에는 자립전담 요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비 지원으로 전담 인력도 뭐 120명 배치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뭐 심리적인 부분들 뭐 심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돈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일단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취업이나 훈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보지만요 방에 이렇게 살다가 전등이 갑자기 꺼지잖아요. 이거를 못해요. 한 친구가 밤에 옆에 사는 형네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럼 왜 갔니 했더니 갑자기 밤에 등이 나갔는데 무서워서 갔다고. 이게 편의점에 가서 전구를 사다가 갈거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안정기나 뭐 LED를 쓰지만 옛날에는 스타트만 네.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왜냐면 사회복지사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자립 역량이거든요. 근데 선아웃탈이에 오면 우리는 지들이 자립해서 살 그 원룸하고 아주 흡사한 투룸 숙소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립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얘들은 보육원 안에서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 24세까지 살게 한다면 그거 하고 나와야죠,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좀 여담일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이 나오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게 주로 매식 아니면 편의점에 가요. 맞아요. 근데 일반 네. 가정에서는 우리 어떻게 밥을 먹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을 잡고 쇼핑을 가서 대형 마트에나 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식재료가 준비돼서 영양사분이랑 조리사분이 만드시면 배식판에 배식을 받아서 먹고 쓰니까 내가 혼자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아호텔이 숙소에서는 사실 매주 식자재를 구매해서 하는데 그냥 사다 주지 않아요. 걔랑 꼭 같이 가서 장을 보거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리고 그 음식을 갖고 작은 거라도 만들어 먹도록 유도를 해요. 자꾸. 그래서 대형마트를 가보고 장을 보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립 보호를 연장하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실제처럼 실제 해봐야 시뮬레이션을 한번 안 그러면 얘들은 18세 때나 24세 때나 나가서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돈만 이만큼 받아가지고. 기간만 연장이 되고.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변에 여러 사기꾼들의 타겟이 돼서 네. 범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공공후견인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제대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공적 이런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울타리에 앞으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실 많은 분들이 준비돼서 그 아이들과 1대1의 멘토링을 해주고 또 보이지 않는 그늘 그럼 그 울타리 내에서 우리 청년들 잘 사회 가운데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역들로 준비하시는군요. 네. 조금 뭐 결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이제 이거 발표할 때 항상 출발이 뭐였냐면 국가가 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딱 워딩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항상 주장했던 것인데 국가가 다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그 교회니까 교회라고 꼭 말하진 않고 뭐라냐면 민간이요. 국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간은 어떤 민간이냐면 건강한 민간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든 불교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이나 뭐 사이비,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구한다거나 아이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면 민간이 국가와 함께 가서 왜냐하면 공공후견인이 생긴다 그래도 돈 조금 주고 이분은 잡으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선아호텔에서 살고 있는 멘토들은요. 일단 시작하면 연한이 없어요. 봉사 연한이. 그러면 그냥 걔와 함께 인생을 같이 쭉 가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손잡고 걸어가주는 거죠. 결국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막 졸업, 가정에서 자란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도 사회에 나오면 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보고 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도전이나 이런 봐왔던 것들이 없었으니까 정말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일찍 온 친구가 지금 31살인데요. 뭐 좀 29, 28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제가 들어보면요. 이런 질문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면은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주민센터 한번 가는데 주민센터를 가서 뭘 하나 하려도요. 사실은 시작부터 내가 보호 종료 청년 아동입니다. 저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 친분을 오픈하면서 또 출발하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지인 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됐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선택의 순간. 이랬을 그러니까.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떨 때는 아 이거 정말 참 연락 줘서 고맙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으로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 뭐 그렇다고 제 조언대로만 100%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어쨌든 걔는 그거를 자기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저희 엄마랑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엄마가 동생한테 대접을 갖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주방에 가서 딱 싱크대 문을 열었는데 어떤 게 대접이고 어떤 게 접시고 어떤 게 종지인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걔가 밥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대접은 국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밥그릇을 그냥 얘는 대접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넌 이게 지금 대접이라고 갖고 왔니? 당연한 건데 얘는 몰라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 아이의 얼굴? 뭐 그런 게 조금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 나와서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를 요즘에는 이제 나간다 그러면 또 이 강화된 방안을 보면 한 8개월 전부터 함께 사회복지사랑 설계를 해서 방 안에까지 딱 입주하도록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받을 때는요.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제가 방을 다 왜냐면 이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이 이 아이들 그 소년소녀 가정 전세 원룸 전세를 안 하려고 해요. 기피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엄청난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걸 제가 어른으로서 가서 다 커버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계약 그 기간이 안 맞으면은 뭐 월세로 뭐 대납도 해주고 그렇지. 뭐 성인으로서는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서명도 대신 해주고 뭐 말도 안 돼요. 애들한테 방을 얻으라고 그러는데 성인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된대요. 그럼 왜 내보내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민원이라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민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민원을 해요? 애들은 딱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거 돌아와요. 근데 제가 가서 이거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면 아, 제가 좀 알고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럼 전화 걸어서 위에 상급 기관에다 물어봐요. 그리고 좀 이따 연락해요. 확인해 보니까 민원인 분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우리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받아먹을 것도 못 받아먹으면서 계속 뒤로 까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수시로 아이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곧 들어갈 애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상에 계속 까먹어요. 계속 빼먹고. 그럼 저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제도를 이렇게 크게 바꾼다 하더라도 선한 울타리 우리 시설 퇴소한 친구들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영역이 아닌 개인의 영역 또 친밀한 그 관계 영역이라면 우리 선한 울타리의 사역은 계속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장로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이 울타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거룩하게 지켜지고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장로님의 그 앞으로의 그 발걸음 가운데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이 방톡을 보시고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쉽죠. 근데 저는 그래도 대부분 입양 가족들이시고 근데 비슷한 마음을 갖잖아요. 내 아이도 혹시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입양 보육원에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뭔가 몸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은 멘토링 함께 해주시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멘토링을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예.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영어도 잘 못하는 저한테 딱 하주신 단어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단어 하나. consistency. 지속성. 네.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는 시작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마인드. 천국 갈 때까지? 네, 아니, 최소한 얘가, 이젠 제가요. 제발. 이제 좀 살 수 있어요. 이젠 제가요. 이제 네. 이 친구가, 어떤 친구 하나가 나랑 멘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요, 제가, 우리 멘토님, 제가 이제는 혼자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걔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을 그럼요.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 아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같은 자리에 꼭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네. 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입양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혹시라도 그 빚을 갚으신 분들, 빚을 갚고 싶으신 우리 입양 가족 여러분들, 입양톡 사랑톡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가시면 선한 울타리 검색하셔서 같이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긴 시간 귀한 메시지 나누신 우리 최상규 장로님께 박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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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